자. 우리 이제 이거 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지금까지 이제 이거 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동차 보험 과목이, 자동차 보험 과목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이 왜 어려울까요? 왜? 왜? 먼저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선행돼야 될 것입니다. 왜 어려운지를 알아야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거죠? 할 방법이 생기는 거죠. 왜 어렵냐?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첫 번째. 첫 번째. 피보험자의 다양성에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다양성에. 무슨 얘기냐? 자, 저 치트키를 보면, 이게 정식 명칭은 그 자보 치트키입니다. 자보 치트키. 제가 진 거예요, 그냥. 예. 자, 아, 요게 왜 절치선이 있냐면, 여기 절치선이라고 보이실려나? 여기 절치선. 이게 왜 있냐면, 어차피 저 홍보하는 시간이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 자보 치트키가 그 혹시 뭐 시중에 이렇게 나오시는 뭐 다른 분들 다 갖고 계시, 저랑 공부 안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많이들 갖고 계신데, 아, 가급적이면은 그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그 어디에 그 나온 게 아니라 정말 다 제가 만드는 거거든요. 정말 약관. 자, 어떻게, 잠깐 홍보를 좀 하자면 자보 치트키가 크게 두 면으로, 올해는 두 면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첫 번째, 약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약관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실무를 어떻게, 사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표가 있는 거예요. 표가 있고, 요게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거고, 올해는 이제 뒷면을 다시 만들었어요. 뒷면을 다시 만들어서. 자, 그래서 이 뒷면에는 그 앞면은 자동차 보험 약관하고 실무를 어떻게, 면부책 사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런 부분을 좀 축약해 놓은 것이고, 정리를 해 놓은 것이고요. 뒷부분은 지급 기준을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사망, 부상, 장애일 때, 그 다음, 이렇게 현실소득액 저기, 어떻게 산출하는지, 그 다음에 취약하는 연한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여러분들 공부 편하게 하시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학원에 오시는 분들만 제가 이렇게 나눠드렸거든요. 나눠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좀 불만이 있으셨고, 또한 가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한 폐렴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죠. 코로나 때문에 학원생 분들이 많이 안 오시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엄청 맞춰놨는데, 이것도 한 장에 꽤 주고 맞추는 거거든요. 플라스틱으로 해서 맞췄는데 대부분 다 버렸어요. 학원생이 오진 않잖아요. 그렇게 대부분 버렸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교재의 맨 뒤에다가 불호, 우리 옛날에 그 보물섬, 아,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 뭐 전과, 동화전과, 뭐 아니면 보물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뭔지 아시죠? 너무 옛날 얘기 아니죠? 그런 책자 보면 맨 뒤에 브로마이드에서 연예인 사진 뭐 이렇게 부록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제 책에 맨 마지막에 부록으로 이게 있습니다. 부록으로 있어요. 그래서 좀 빳빳한 종이에 인쇄를 했어요. 그책 종이가 아니라 좀 빳빳한 종이로 맨 마지막 장에 넣어 있습니다. 넣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 책을 구입을 하셔서 끝에를 잘 자르셔가지고 테두리를 잘 자르셔서 코팅을 하시라고요. 코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보 치트키 앞면과 뒷면만 이해하잖아요. 무조건 시험 붙습니다. 무조건 시험 붙어요. 100% 붙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자, 자 여러분, 자 올해. 이거 작년부터 다 있었던 거 알죠? 자, 사고부담금. 시험 나왔죠? 음주, 1000만 원. 물론 똑같이는 이걸 줄임말이니까 다 있을 순 없죠. 자, 사고부담금 문제 나왔죠? 자, 자기 신체 사고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공제액 없을 때 어떻게 계산한다. 있죠? 이런 그림.
여기 중간에 있으면 자신 무상이 대상이고 밑에 있으면 대인배상 원투가 대상이다. 이런 그림들 이해했죠? 나왔죠? 위자료, 사망 위자료, 어떻게 키워드만 써놓은 거예요. 이걸 다 쓸 순 없잖아요. 이거 줄여야 되니까. 사망 위자료, 부상 위자료, 장애 위자료 어떻게 준다. 이 키워드를 다 제가 적어놨어요. 그럼 이거 나왔죠? 그럼 벌써 몇 점 나왔습니까? 이것만 충실하게 공부를 했어도 시험에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이것만 하진 않겠죠.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 강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되니까 당연히 공부량이 많았겠죠. 그래서 자보 치트키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여러분께서 이제 우리 학원에서 수강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동영상을 제 책을 통해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거를 컬러풀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진짜로 제가 너무너무 힘들게 만든 거고 약관, 실무, 지급 기준을 다 통달하지 않으면 이렇게 축약을 한 장에 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감탄하실 텐데 아유 그만해야지. 끄겠네. 동영상 끄겠어. 끄지 마세요. 지금은 제 시간이에요. 끄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10초를 스킵하세요. 그냥 스킵하세요. 그래서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시면 이거를 같이 쭉 공부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것이에요. 물론 이따가 좀 더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방법에서 다시 한번 하겠고 좀 하나 부탁 말씀드리면 혹시나라도 저랑 수업을 안 듣는데 이거를 그냥 무분별하게 복사해서 막 돌리지 마세요. 정말 이거 저작권 있는 거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게 만든 거라서 무조건 복사해서 막 친구들 막 주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저랑 같이 수업 듣는 사람들만 한번 해보자고요. 올해는. 그 사람들만 딱 갖고선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해보자고. 해보고. 만약에 뭐 저랑 살짝 코드가 안 맞아서 저 수업을 안 듣고 물론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저랑 어떻게 뭐 다 케미가 맞겠습니까? 저랑 케미가 안 맞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소름 돋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저랑 케미가 안 맞아서 제 수업을 안 듣고 다른 수업을 듣는 분들도 시험장에 가서 보잖아요. 이거 한 손에 다 들고 있다. 분명히 봐요. 나중에 이제 그 순간 2022년도 8월 달에 지금 제가 지금 한 말이 기억날 겁니다. 그러면서 소름이 한번 쫙 돋을 거예요. 내 수업은 안 들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딱 한 손에 쥐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장담합니다. 분명히 쥐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저랑 수업 들은 분들 물어보세요. 너 박서연이 수업 들었어? 너 이거 어떻게 났어? 복사하면 안 되는데. 가급적 복사하지 마시란 얘기죠. 우리만 저랑 한번 듣는 사람들끼리 한번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고요. 예. 자 어쨌든 무슨 얘기냐? 자동차 보험이 왜 어려운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피보험자의 다양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피보험자가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5명이에요. 기본적으로 5명. 기, 친, 승, 사, 운, 기명, 친족, 승낙, 사용, 운전 5명이에요. 제3보험,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제3보험 피보험자 몇 명이에요? 한 명이지. 보험에 붙여진 자 한 명이잖아요. 그럼 근재보험,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 몇 명이에요? 한 명 내지 두 명이죠. 왜? 사용자 내지는 그 근로자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동차 보험은 피보험자가 5명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확정되어 있는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밖에 없어요. 나머지 피보험자는 사고가 딱 나가지고 그때 정해져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이 어렵죠. 피보험자가 5명인 것도 어려운데 기명 피보험자밖에 확정이 안 돼 있다니까? 나머지는 사고 났을 때 다 따져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렵죠. 근데 또 더 어려워. 왜? 아니 5명이라 어려워 죽겠고 한 명만 확정돼서 어려워 죽겠는데 담보별로 어머 피보험자가 다 다르네. 담보별로 피보험자가 다 달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렇죠? 어려운데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좀 죄송나요? 예, 아니 그냥 전 재밌어서 전 즐겁게 하려고들. 예. 아이 뭐 자동차 보험 재밌어요. 어렵지 하나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보험 공부하면요. 비록 만약에 혹시나 떨어지더라도 자동차 보험 과목은 두고두고 써먹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저랑 공부하면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어쨌든
피보험자가 너무 많아. 다양해. 담보별로 다 달라. 어렵지 당연히. 자, 두 번째로 왜 어렵냐? 자동차 보험이 담보별 성격이 달라요. 대인배상1, 대인배상2는 배상책임이야. 책임근제하듯이 배상책임이에요. 그런데 또 자기신체사고는 우리가 재산보험하듯이 상해보험이야. 그리고 무보험차 상해는 이게 상해보험인데 손해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타차운전특약은 어디 갔어? 배상책임과 또 상해보험이 같이 있고. 어렵죠, 당연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왜 어렵냐, 자동차 보험이. 그것은 복잡한 사실관계에 있습니다. 복잡한 사실관계. 우리 재산보험 예를 들어볼까요? 재산보험. 재산보험은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만 있어요. 그렇죠? 보험에 붙여진 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 맞죠? 보험에 붙여진 자가 뭐 다쳐갖고 병원 치료 받으면 실비 줘야 될 거고, 장애 나오면 장애보험금 줘야 될 거고, 이런 관계, 한 줄의 관계가 있어요. 배상 책임, 책임 근제, 여기까지 있겠죠. 피해자. 그래서 피보험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겠죠. 이런 관계가 있겠죠. 그런데 자동차 보험은 이런 관계 있어요. 복잡해요. 우리 2021년도 문제도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나왔죠. 분명히 그림 그렸죠. 그런데 차가 한 대니 망정이지 차가 두 대면 이런 그림이 두 개야. 이런 그림이 두 개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복잡하고 어렵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자동차 보험은 이래서 어렵다. 이래서 어렵다.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다른 과목과 다르게 자동차 보험은 절대 독학으로 불가능합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라 제 판단에는 자동차 보험은 독학으로 불가능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6개월, 8개월 짧은 시간 안에 이 자동차 보험의 이 담보, 이 숲, 이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학원 수강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만큼은 좀 학원비 물론 부담되시죠. 공부하시는 분들 부담되십니다. 그래서 뭐 공유도 하시고 뭐 압니다. 어쩔 수 없는데 부담되시죠. 뭐 학생분들은 뭐 좀 이해가 되죠. 어려우시죠. 학생분들 돈도 없으시고. 뭐 직장인들 분들도 어렵나? 직장인분들은 월급은 나오잖아요. 코로나가 있어도. 저희같이 이제 사업하시는 사람들이나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그 경제적으로 부담은 되지만 자동차 보험만큼은 꼭 학원 수강을 좀 들으시는 게 빨리 이 숲을 이해하시는 지름길입니다. 숲을 먼저 이해하고 이 나무를 공부하셔야 돼요. 나무를. 그게 자동차 보험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아, 나는 학원비 아까워. 책으로만 할 거야. 물론 한 3-4년 하면 이해하겠죠. 3-4년. 바본 거죠. 바본 거예요. 학원 차라리 수강을 하면서 가성비 있게 똑똑하게 경제적으로 1년 안에 끝내버려야지 뭘 3-4년을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3-4년 공부하면 공부 잘할 것 같죠? 제가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얘기 해드릴까요? 작년 모의고사 반에 1-2등을 다투던 학생이 둘 다 한 20대 중반 정도 학생이었어요. 25, 26된 학생들이었는데 여학생들 두 분이 다 여학생들이었는데 거의 자동차 보험 1-2등을 다투시더라고요. 모의고사를 이렇게 채점해 보면 너무너무 잘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써.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몇 년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지 마세요. 둘 다 1차, 아니 동차인 거예요. 동차. 11월 달부터 그러니까 2020년도 11월 달이죠. 2020년도 11월 달부터 공부해서 2021년도 6월 달에 모의고사 볼 때 클래스에서 제일 잘 쓰더라고. 근데 그 사람 둘 다 동차야. 심지어는 자동차 관련 업무를 한 적도 자동차 보험 관련 대학교를 나오지도 않은 그냥 생초보.
와,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왜 이렇게 잘 쓰냐고. 그랬더니, 아, 이것도 약간 웃긴 얘기인데, 뭐 갖고 공부했어요? 네, 그랬더니, 아, 제 수업만 들었대. 그리고 교과서만 봤대요. 그 교재만.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대 간 학생들이 뭐 교과서만 봤어요. 이러잖아요, 보면. 그래서 제가 딱 느꼈죠. 뭐냐? 어설프게 아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백지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제 수업을 처음부터 따라오니까 너무 잘 쓰는 거야. 왜? 아는 게 없으니까 내가 말하는 게 전부 옳다고 생각하고 일단 믿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타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 온 사람들은 이제 헷갈리는 거지. 왜? 그쪽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나는 또 이렇게 써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차라리, 아예 진짜 백지장이 낫다. 차라리.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제3자를 설득할 때도 아예 모르거나 아예 그 분야에 잘 알면 설득이 되잖아요. 근데 어설프게 알면 설득 더럽게 안 돼. 맞죠? 동의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두 분들도 정말 좀 하얀 백지장이었는데 저랑만 수업해서 저는 좀 살짝 기대해 봅니다. 올해 수석도 그두분 중에 나오지 않을까. 너무 잘 쓰셨어요. 아무튼 너무 잘 썼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그 3, 4년을 공부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1년 안에 끝낸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송하지만 부담이 되시겠지만 학원 수강을 하셔야 돼요. 물론 저랑 케미가 안 맞으면 뭐 다른 학원을 듣더라도 혼자서 공부하는 건 자동차 보험은 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다 유기적으로 엮여 있어서 그래요. 공부 방법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가성비 있는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면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1월에서 12월 기본 강의 한 7주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에서 3월에 살짝 쉬고, 살짝 1월 쉬고, 2월에서 3월에 선행 문제풀이. 그래서, 동차생들이나, 왜냐면 동차생들이 1차 공부를 보통 3월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2월부터 3월 초까지 해서 우리 동차생들인데 2차를 먼저 좀 빨리 공부해야 되겠다. 왜냐면 1차 공부하다가 좀 놓쳐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아니면 작년에 1차를 봤던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선행 문제풀이. 그 다음, 이제 4월부터, 4월에는 1차를 보죠. 4월 초에. 그래서 4월부터 정규 문제풀이. 그 다음, 6, 7월에 모의고사. 이렇게 연간 일정이 크게 네 텀. 물론 중간에 만약에 어떤 사안이 생긴다면 특강도 할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네 텀이에요. 네 텀. 그래서 네 텀을 좀잘 따라오시면, 아이 자꾸 말하니까 잔소리 같네. 아, 무조건 붙어요. 잘 타러 오면, 아이 무조건 붙습니다.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80점. 이네텀 해가지고 80점, 90점 다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물론 공부 안 하면 떨어지지만 잘만 따라오면 붙죠. 왜못 붙습니까? 당연히 붙지. 자, 그렇습니다. 요런 텀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적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가급적이면, 실강을 들으셔야 돼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꾸 이제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데, 뭐, 우리 딸내미도 마찬가지고, 우리 딸도 지금 뭐, 대학교 이제 졸업반이에요. 전문대가 지금 3학년인데, 아, 취업을 할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아, 또 이거 보면 안 되죠, 딸이. 아, 화이팅! 올해 꼭 취업하자. 자, 근데 그 동영상으로, 왜냐면 학교를 안 가고 동영상 인강을 들으니까 수준이 낮아져요. 우리 딸아이도 보니까 학교를 안 가니까 동영상으로 보니까 맨뭐 먹고 딴짓하고 살만 찌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실강을 좀 많이 들으셔야 돼요. 코로나 겁내지 마시자고요. 저 2차까지 다 맞고 14일 지났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편하게 술을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로 인해서 감염될 일은 없으실 거고, 그 다음에 뭐또 솔직히 너무 겁내지 맙시다. 우리 또 젊은 분들은. 예?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또 저랑 또 코드가 안 맞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어쨌든 뭐 너무 겁내지 마시고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작년에 실강을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뭐 학원에서 뭐 코로나 걸렸다는 얘기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작년 단한번 없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강을 듣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아차, 그 얘기하니까 생각난다. 그 작년에. 그래서 내가 작년에 수험생한테 왜그 손금사 나 추천 안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수강 신청하기만 힘들어요. 선생님 강의, 실강, 뭐 동영상은 상관없죠. 언제든지 뭐 돈만 내면 되니까.
실강 진짜 아마 여러분들은 상상 못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그 우리 인스티비는 솔직히 광고 안 하거든요. 광고 안 해도 그냥 서버만 탁 열잖아요. 1분, 2분이면 그냥 다 마감이 돼요. 1분, 2분이면 그냥 서버 그냥 열어. 자, 이제 실강 학원생 봤습니다. 서버 탁 오픈하면 1분이면 다 마감된다고. 그래서 그 저랑 같이 수업 들었던 그 모의고사 그 학생분도 어떻게 너 수강 신청했냐? 바로 마감됐는데? 그랬더니, 물론 친하니까 이제 나중에 친해졌으니까 이제 한참 후배고 하니까. 그랬더니 집에 컴퓨터가 느려서 PC방은 그게 또 랜선이 더 빠르다면서 속도가 PC방에서 타다다다닥 하고 있었대요. 라고 딱 연결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그 좋은 강사를 추천할 이유가 없다. 서버에 뭐 경쟁자 많으면 서버 그 다운돼가지고 수강 신청하기만 힘든데 모토로 추천을 하냐.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판단하시고 샘플 강의를 보고 판단하시든지.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강 위주로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현장감이 틀려요. 틀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또 쉬는 시간에 질문도 하고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하는 것도 틀리고 들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진행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을 해보면 짜자잔. 교재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씬하면서도 속이 꽉찬 교재. 자, 여러분. 짜잔. 자, 우리 유튜브처럼 한번 해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특징이 뭡니까? 되게 듬성듬성 써 있죠. 글씨도 크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편집자분한테 최대한 읽기 쉽게 듬성듬성 줄을 좀 띄고 그렇게 좀 편집을 해달라 그랬어요. 글씨도 크게. 왜냐면 저도 살짝 노안이 와서 제일 짜증나는 게 글씨 작은 게 제일 짜증나요. 그래서 글씨를 크게, 크게, 잘 보이게. 그리고 듬성듬성. 근데 이렇게 듬성듬성 공부하기 쉽지만 여기서 시험 문제 다 나왔다. 제가 강조한 게 80점 나왔지만 보험자 대위까지 교재에 다 있죠? 그러면은 작년 시험 문제 100%이 교재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얇은 교재에서. 앞에 안내 몇장 빼고 뒤에 부록이라고 해서 기출 문제 빼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할 분량은 페이지 수로 160페이지. 근데 안에가 이렇게 듬성듬성. 그리고 보이세요? 목차 하나에 내용 두세 줄, 두세 줄. 그래서 저는 교재를 어떻게 쓰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실제 쓰기 편하게 목차 하나당 두 줄, 세 줄. 왜? 어차피 여러분도 시험장에 가면 두 줄, 세줄쓸 테니까. 제가 한 페이지 꽉 채워가지고 이론적으로 다 써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못쓸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기 쉽게끔 이렇게 교재를 편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 분량이 160페이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매년 그래왔어요. 매년 그래왔어요. 타 학원의 교재와 비교해 보면 타 학원의 교재는 공부할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공부할 분량이 많으면 여러분,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질려버려요. 지쳐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걸 공부를 해야지 마음을 탁 먹었는데 교재를 펴는 순간에 글자가 빡빡하게 들어있어요. 보기도 쉽습니다. 아주 꼴도 보기 싫어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듬성듬성. 아무데나 펴도 듬성듬성. 공부하기 너무 편하죠? 너무 편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작년 교재와 또 많이 편집을 다시 하고 내용도 보완했어요. 그런데 160페이지. 자, 그래서 단점은 좀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많이 제가 요약해 놨어요. 핵심 위주로만 요약해 놨고, 최대한 군더더기 없이 요약해 놨고, 우리 시험과 무관한 이론의 설명은 다 빼버렸습니다. 작년 교재에서도 당연히 100%다 시험 문제가 나왔고, 이것만 보셔도 시험 붙는데 아무 지장 없으세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 학자 되려고 왔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보험 뭐 논문 쓰려고 왔어요? 아니죠. 그냥 손해사정사라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 자동차 보험 과목을 배우는 것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좀 축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혼자 독학하겠다 힘듭니다. 기본 강의를 꼭 들으시고 메모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으신 분들은 서브노트 따로 만들지 마요. 만들지 말고 여기다가 밑줄 그으면 서브노트야. 아이 그렇잖아요. 160페이지가 서브노트 지금 어쩌라고. 160페이지가 서브노트지. 여기서 밑줄만 그으면 된다고. 이렇게 듬성듬성 있다고 내용이. 걱정하지 마세요. 아, 책 너무 진짜 너무 잘 나왔다 진짜. 근데 대박인 건 뭔지 알아요? 책이 얇으니까 싸! 26,000원. 아 이거 책장 사놨네. 어차피 저 홍보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2시간 그냥 편안하게 그냥 너 떠들어라 그냥 보세요. 예. 26,000원.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들 학원 교재 중에서 제일 쌀걸 아마 26,000원이면. 저는 왜? 두꺼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재가 왜 두꺼워야 됩니까? 도대체. 두꺼울 이유가 없어요. 나오는 게 한정적인데 왜 두껍습니까? 제가 처음에 학원가에 발을 들였을 때 너무 두껍더라고 진짜 교재들이. 그래서 제가 그냥 확 줄였죠. 근데도 다 시험에 붙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해서 다 붙어요. 심지어 수석 합격자까지 계속 나와요. 저랑 공부한 학생 중에서. 그러면 제 교재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당연히 좋은 거지. 당연히 좋은 거지. 그래서 이 교재에다가 이제 밑줄을 그으면 이게 서브노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한 거 이거.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장에 좀 빳빳한 종이로 이렇게 보이시려나 인쇄가 돼 있어요. 아까 얘기한 치트키. 치트키가 제일 마지막 장에 인쇄가 돼 있어서 요거를 딱 오려갖고 코팅을 예쁘게 딱 해서 자동차 보험 공부할 때는 그걸 항상 책받침처럼.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연예인들 책받침 많이 했잖아요. 김한선 막 그런 사람들 했었잖아요. 브룩실즈 이런 사람들. 아 너무 옛날 얘기인가? 어쨌든 우리 때는 김한선, 브룩실즈, 소피마르소 뭐 이런 거 책받침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받침을 딱 만들어가지고 자동차 보험 공부할 땐 책받침을 옆에 딱 놓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아무튼 책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너무 이쁘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 최고로 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는 자 핵심 위주로만 했고 공부할 페이지는 16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자체가 서브노트다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따로 뭐 프린트물 나가는 거 없어요. 어떤 학생 좀 저한테는 아닌데 다른 분한테 크레임을 살짝 걸었던 건데 저한테는 아니에요. 저한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어떤 프린트 따로 안 줘요. 그냥 오리지널 이 책만 갖고 갑니다. 그래서 그분 크레임이 뭐였었냐면 아니 교재는 얇은데 자꾸 뭐 프린트를 준대. 교재 없는 거를.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보면 이만큼이래. 아 그거 뭔 의미가 있냐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제가 학생들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말이 살짝 좀 짧게 나갔네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저보다 연배가 더 있으신 분들도 이 방송을 들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말이 좀 짧았던 걸 사과드릴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뭐 하려고 했지? 교재를 쉽게 공부하고 싶어서 샀는데 자꾸 부교재를 프린트물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에 없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합쳐놓으니까 공부할 분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만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저 제 과목은 아닙니다. 저는 당연히 없어요. 근데 저는 이 교재로만 할 겁니다. 아실 거예요. 나중에 공부해보시면. 자 교재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또 동영상 끌라 또. 여러분들은 그래도 앉아서 편하게 보시잖아요. 지금 서가지고 저는 지금 1시간 13분째 떠들고 있잖아요. 예. 자,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집어치우고 니 자랑 다 집어치우고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동차 본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묻는 분들 있을 거죠. 지금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그렇다고 여기서 기본 강의를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숲을 이해하고 나무를 외우자. 이겁니다. 여러분, 숲을 이해하려면 책을 많이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 10권의 책이 있어요. 그 과목에 해당하는 책이 10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권을 한 번씩 보고 시험장에 가는 사람하고 10권 중에서 한 권을 선택해서 그 책을 10번 보고 시험장에 가는 사람하고 누가 합격할까요? 당연히 후자가 합격합니다. 어떤 책을 10번 보는 게 낫지, 10권의 책을 한 번씩 보고 시험장에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 책을 10번 보는 게 낫지, 다른 자료 한번 보고 제책 한번 보고 또이 자료 한번 보고 이렇게 보면 헷갈려서 시험장에 못 갑니다. 시험 못 붙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교재도 얇아갖고 160페이지 하루면 다 봐요. 8시간이면 다 봅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 책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무가 외워집니다. 무슨 얘기냐? 자, 치트키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그 약관 여기가 이제 약관의 내용입니다. 이 네모칸 약관의 내용인데 이게 숲이에요. 이게 다 숲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문제에 이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자기신체 사고, 무범처 상해, 타처 운전 특약이 연동이 돼 있어요. 즉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얽히고 설키고.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볼까요? 의학이론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의학이론에서는 내가 당뇨를 달달달 외우고 갔는데 어머 시험 문제 당뇨가 나왔네? 쓰는 거야. 고혈압을 달달달 외우고 갔는데 고혈압 문제가 나왔네? 쓰는 거지. 당연히 그쵸? 그런데 아, 또 재산보험도 예를 들어볼까요? 재산보험도 예를 들어서 뭐 청약철회 청약철회를 달달달 외우고 갔는데 어머 청약철회 문제가 나왔네? 쓰는 겁니다. 근데 자동차 보험은 안 그래요. 내가 대인배상 1을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갔어요. 가도 시험장에 가면은 아 물론 단순히 약술 문제 뭐 10점, 15점 약술 문제는 쓸수 있겠죠. 대인배상 1에 대해서 써라고 쓸수 있겠죠. 그런데 면부책이나 계산이나 사례 문제에서는 못 씁니다. 왜? 대인배상 1만 나오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2021년도 문제도 그랬잖아요.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자기신체 사고가 얽히고 설키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살짝 어렵게 내면은 무보험차 상해도 얽히고 설키고. 내가 다른 사람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그럼 타차 운전 특약도 얽히고. 타차 운전 특약하고 대인배상원이 또 얽히고. 다쳤다. 무보험차 상해 얽히고. 이렇게 서로서로 얽히고 얘가 되면 내가 안 되고 내가 되면 얘가 안 되고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유기적으로. 그래서 이 숲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하나하나가 보상책임 발생 요건이거든요. 보상책임 발생 요건이 하나의 나무예요. 이 나무야. 이런 나무. 이 나무만 달달달달달 외워갖고는 절대 합격할 수가 없어요. 재작년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재작년인가? 재재작년인가? 뭐가 나왔냐면, 각 담보별 피보험자에 대해서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저랑 공부하신 분들 웃으면서 썼을 거예요. 왜? 이거 쓰라는 거거든. 맨 위에 있는 네모칸 4개를 쓰시오.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지금 피보험자를 써놓은 거잖아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근데, 얘만 달달달 외우면 얘는 쓰겠죠. 근데 수풀을 모르면 아 자기 신체 사고 요거만 일찍해요. 요 바로 옆에 뭐가 있었지? 아 바로 옆에 뭐가 있었지? 바로 옆에 뭐가 있었지? 이런 거 이렇게 이 수풀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제 교재 편제 순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처음에 자배법 민법 공부하고 이제 약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뭐냐면 여기 공부하고 여기 공부하고 여기 공부하고 여기 공부하고 여기 공부하고 다시 여기 이런 순서로 교재가 돼 있어요. 교재가 이런 순서로. 그래서 네모칸 하나씩을 배우면서 쭉 이렇게 쭉 흘러가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만약에 예습을 하든 복습을 하든 나중에 공부를 하든 읽다가 몰라.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막 깊이 파헤치지 절대 마세요. 자동차 보험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몰라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몰라도 넘어가는 거예요. 왜? 여기 모르는데 자동차 보험은 그런 매력이 있어요. 하나하나는 모르겠는데 이 책을 한번 다 읽고 그래도 몰라. 그러면 또 읽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번쩍 뛰어요.
그 순간에는 뭐냐?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얘를 암만 달달달 외워도 문제를 못 푼다니까. 근데 이 다섯 가지 담보를 전체적으로 숲을 유기적으로 이해를 딱 하는 순간에는 열 문제, 백 문제, 천 문제, 억 문제 아무리 갖고 와도 다 풀어요. 왜? 서로 연관이 돼 있으니까. 자동차 보면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타 과목과 다르게 정말 이 숲을 봐야 돼요. 숲을. 그 숲을 보려면 어떻게 공부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교재 처음부터 보되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집중적으로 파지 말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다 보면은 뒤에 거 하다가 아, 앞에서 그래서 그랬구나.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처음부터 앞을 보잖아요. 그럼 아, 그래서 뒤에서 그런 말이 나왔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정말 재밌어요. 정말 공부하다 보면 제일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 네 과목 공부하는 과목 중에서 자동차 보험이 제일 재밌습니다. 아무튼. 야, 봐봐요. 책 진짜 너무 잘 나왔지 않았어요? 정말 요것만 공부하면 돼요. 정말 안 믿기죠, 여러분? 작년 책 보여드릴까요? 작년 책도 그렇게 얇았어요. 얇았는데 올해는 특히 더 애정이 있네. 아이, 컬러풀하게 잘 나왔네, 아주.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하는 요령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수업은 이 치트키, 자보 치트키, 이 치트키를 공부해가는 과정으로 교재가 돼 있고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공부가 다 끝나면 이제 뭐가 이해가 되냐면 이게 이해가 돼요. 이 구조가 이해가 됩니다. 이 구조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 자동차 보험은 결국 궁금한 건 뭐다? 보험회사의 면부책이 궁금하구나. 보험회사의 면부책이. 그런데 보험회사 면부책을 따지려면은 일단은 배상 책임이 있는 중간에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이런 사람들의 관계를 따져봐야 되는구나. 따져본 다음에 아, 이제 슬슬 저도 한 1시간 20분 연속으로 지금 했더니 허리가 살짝 아프네요. 하지만 쭉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친 사람은 이럴 때 담보는 어떻구나. 그래서 저랑 공부하면서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게 돼요. 이거 완벽하게 이해하면요.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거짓말인지 와서 따져요. 내 멱살 잡아 그냥. 진짜 다 풀어. 진짜 온 동네 수험생 문제 암만 갖고 와봐. 다 풀어요. 자, 이런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가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전체적인 수업 면부책을 이해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조, 아, 자동차 보험 사례 구조가 이렇게 되는구나를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 앞장은 면부책에 대한 부분이고, 이 뒷장은 계산에 대한 치트키거든, 치트키가. 그러면 이제 계산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계산에 대한 부분을, 마찬가지로 순서가 똑같아요. 이렇게 순서가 돼 있어요. 사망에서 장례비 공부할 거고, 그 다음 위자료 공부할 거고, 그 다음 상실수익액 공부할 겁니다. 근데 상실수익액에서 월현실소득액하고 그 다음에 취약가능 원화는 너무 중요하니까 뭐다? 밑에서 한번 더 배웁니다. 더 배워요. 그 다음 이제 책의 편제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랑 같이 이렇게 쭉 공부를 하는 순서대로 내가 이 치트키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부를 저랑 수업을 나가면서 치트키 옆에 놓고 아,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구나. 이 부분을 이 박세원이는 이렇게 추려놨구나.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부상 공부하면서 처음에 적극손해 공부할 것이고 적극손해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 다음 위자료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 휴업손해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간병비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손해배상금 공부할 것이에요. 그 다음 장애 공부할 것이고 위자료 공부할 것이고 상실수익에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간호비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공부가 끝나면 가장 중요한 현실소득액과 취업가능 연한을 별도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현실소득액이 유직자가 유직자는 이렇게 돼 있다. 유직자 중에서도 현실소득이 증명이 가능한 자, 증명이 곤란한 자, 미성년자는 어떻게 되는구나. 또 다시 현실 증명이 가능한 자 중에서 또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그 밖에 일시자, 기술종사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치트키에 대한 이 순, 지금 이렇게 그 어떤 순서라 할까? 이게 교재하고 딱 맞게 지금 해놨어요. 그렇게 짜집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다 끝나면, 그게 끝나면 이제 유직자가 아닌 자. 그래서 유직자가 아닌 자 누구? 가, 무, 현, 소, 외. 그래서 유직자가 아닌 자, 가무현소외 라를 배울 거예요. 이래서 하나씩 쭉쭉 배울 겁니다. 이렇게 이 내용들을 지금 줄여놨지만 이제 교재에는 더 많겠죠. 당연히. 당연히 많죠. 그래서 쭉 이런 식으로 공부할 거예요. 설마 여러분들 지금 이 무료 홍보 오리엔테이션 동영상으로 자동차 보험을 마스터하겠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신 건 아니겠죠. 예,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취업가능 연한, 취업가능 연한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이런 순서로 돼 있어요. 물론 과실이나 이런 건 이제 여기 없지만 그래서 제 교재가 이 편제 순서와 똑같은 순서로 돼 있습니다. 똑같이 돼 있어요. 돼 있어가지고 제 교재를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 치트키를 옆에 놓고, 아, 이 부분을 지금 박세원이는 이렇게 줄여놨구나.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장 가시면 시험과 시험 텀에 한 20, 30분 시간 있죠. 그럼 화장실 오는 갔다 와서 20분 동안에 마지막 우리 자동차 보험이 4교시에 보잖아요. 그럼 마지막 20분 동안은 다 필요 없어. 자료 다 필요 없어. 그냥 20분 동안은 이 한 장, 이 치트키 한 장 딱 놓고 앞에서부터 쭉 읽으면서, 아, 이거였구나. 오케이. 총정리 딱 하고 시험 보면 왜 떨어지냐고요. 아니, 떨어지기가 더 힘들겠네. 지금 떨어져 봤으면 좋겠네. 일부러라도. 떨어지기가 더 힘듭니다. 아니, 물론 공부 안 하면, 뭐 제가 암만 이렇게 해도 공부 안 하면 떨어지죠. 떨어지죠. 물론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공부를 한다는 생각하에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올해는 진짜 제가 이거 제가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너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예요. 정말 제 비장의 카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학원 수험생, 수강생들이 실제 많지 않았잖아요. 많지 않아서 저도 솔직히 그 수입이 많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입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기는 기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더 열심히 문제도 만들었고, 아마 여러분들 소문 들어서 아실 거예요. 제 문제가 그래도 신선하고 되게 참신하고 되게 좋다, 완성도가 높다 이런 얘기는 솔직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정말 문제 열심히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치트키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태되고 있을 때, 다른 어떤 학원이나 다른 강사님들이 도태되고 있을 때 내가 한번 점프업! 점프업을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아예 무조건 붙어요. 그냥 공부하면 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무조건 붙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그래, 그럼 어떻게 가르칠 건데? 박세원, 어떻게 가르칠 건데? 강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물을 마셨습니다. 자, 강의 방향 이렇습니다. 제 강의는 70점을 목표로 하는 강의입니다. 70점을. 왜? 우리 커트라인이 50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70점만 맞아도 대박이죠. 뭐 수석입니다. 당연히. 그럼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강의가 왜 필요한가? 왜 70점을 목표로 한 강의가 필요한가? 왜 군더더기 없는 강의가 필요한가? 왜 자세한 내용을 다 배우지 않는 강의가 필요한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 학자가 되려거나 논문을 쓰려 온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손해사정사라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한 과목, 자동차 보험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자동차 보험 90점 맞고 다른 과목 꽈락이면 어떻게 돼요? 결국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 과목을 이제 한 시간 반 떠들었더니 목소리 가네요. 네 과목을 골고루 공부해야지 한 과목만 잘해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자, 그래서
제 강의는 70점을 목표로 하는데 어떻게 수업할 거냐? 이렇게 수업할 겁니다. 첫 번째, 예습 복습이 편할 수 있도록 교재 위주로 수업할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지금은 가르치고 있지만 저도 배울 때가 많았죠.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수강 학교 학원에서 수강도 많이 했었죠. 제가 제일 짜증나는 강사가 뭐냐면 제가 스스로 제가 옛날에 이제 여러분같이 수험생이 됐을 때 제일 짜증나는 강사가 뭐냐면 딱 들어와가지고 책 한 번도 안 봐. 칠판 여기서부터 칠판 여기까지 그냥 탁 떠들면서 막 씁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와, 선생님 너무 잘 가르치지 않니? 근데 저는요 제일 짜증났어요. 그런 사람이 아주 쳐다도 보기 싫어서 그런 사람은.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나는 왜 짜증났냐? 아, 예습 복습, 아, 보긴 좋아. 엄청 잘 가르치는 것 같아. 보긴 좋은데, 아니, 끝나고 나서 좀 정리를 하고, 메모 좀 하고, 뭐 예습 복습을 하려면은, 아니, 어디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떠들기는 엄청 떠들고, 와, 대단하다. 진짜 맞아. 근데, 진짜 해야 되잖아. 내가 예습 복습을. 그럼 책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다가 메모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제가 그게 제일 짜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예요. 저랑 지금 케미가 딱 맞으면 저랑 맞는 건데, 아, 그래도 뭐 쭉 가르치는 게 뭐 멋있지. 뭐 훌륭하지. 아, 그럼 또 나랑 안 맞는 거야, 이제. 그분들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동영상을 끊어야 돼. 그 마음 들으셔, 이제. 들으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제일 싫더라고. 그리고 판서하는 거를 좀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 글씨도 잘 못 쓸 뿐더러, 시간이 아까운 거야, 시간이. 왜? 판서하는 내용이 뭐 별다른 거 있어요? 책에 다 있잖아요. 책에 밑줄 그으면 되는데, 자, 몇 페이지에 밑줄 그세요 하면 되는데, 칠판에다 써. 멋져 보여. 그런데 그건 시간 낭비다. 책에 있는 거를 굳이 여기다 한 번 왜 쓰냐고, 시간 없게. 차라리 두 번 읽지, 그 시간에 두 번 읽어. 아, 제 스타일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습 복습이 편할 수 있도록 교재 위주로 수업을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A급, B급, C급 중요도 위주의 분별 수업을 할 겁니다. 작년에 제 수업 들어오신 분 알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수업하다가 이거 A급입니다. B급입니다. C급입니다. D급입니다. 이거는 그냥 버리세요. 아니면 이건 나중에 그냥 시험 보기 하루 전날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말을 계속 합니다. 왜?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이렇게 160페이지로 줄여놨어도 이거 못 외웁니다. 여러분 이거 못 외워요. 네 과목을 다 이거 못 외웁니다. 저는 제일 무책임한 강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책에 다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읽어보고 오세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책임해요. 왜? 아, 책에 다 있겠지.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거보다 더 두꺼운데 거기서 시험 문제 안 나오면 그 책을 잘못 쓴 거지. 당연히 책에 다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책에 있으니까 외우세요. 이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교재 하나하나를 다 훑어봅니다. 물론 작년에 들으신 분들, 뭐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건너뛰는 거 없습니다. 다 설명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저랑 기본 강의를 한번 들으면 이 교재를 그냥 싫어도 한 번 다 읽게 돼요. 그리고 설명하게 돼요. 그래서 예복습, 왜냐면 나중에 이 교재만 보고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다 외울 순 없으니까 중요한 거를 나눠줍니다. 그게 여러분들도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면부책 사례 계산 문제를 가급적 쉽게 할 겁니다. 쉽게 해요. 2014년도에 그동안에는 계산 문제가 없었다가 2014년도에 계산 문제가 등장했죠. 그래서 저는 그때 예상했습니다. 뭘 예상했냐? 앞으로 면부책 문제는 안 나오거나 굉장히 쉽게 나오겠다. 왜? 면부책이 어려우면은 면부책을 풀다 보면은 계산을 다 틀려요. 그리고 계산 문제를 어렵게 낼 수가 없어. 왜? 계산기를 안 주잖아. 여러분 암산이라는 능력으로 더하기 빼기에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제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어렵게 낼 수도 없고 계산을 풀어야 되니까 면부책을 어렵게 낼 수도 없어요. 2021년도 문제가 그랬잖아요. 면부책이 뭐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죠. 그래서 면부책 문제, 계산 문제를 쉽게 가르칠 겁니다. 굉장히 어렵게 가르치고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학원 강사님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휴, 아니 뭐 하는 거야?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문제를 보면요, 저는 묻고 싶어요 그 강사님한테. 아니 당신은 계산기 없이 이거 풀 수 있냐고 묻고 싶다니까. 막 몇백 몇만 이런 단위까지 나오면 아 계산기 없이 그걸 어떻게 푸냐고. 공대, 아 저는 죄송하지만 공대 나왔어요. 공대 나온 나도 암산으로 안 되는데 문과생들이 어떻게 그 곱하기 나누기를 하냐고. 85%? 5,500만 원 곱하기 85% 해봐요. 그게 됩니까 암산으로? 계산기 없이? 안 나온다.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안 나온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하고 면부책 문제를 가급적 쉽게 저는 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업을 하겠어요. 그래도 다 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붙어요. 네 번째. 별표시 3개. 가장 중요한 거.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한 시간 내내 웃진 않아요. 그냥 가끔 어이없어서 여러분들 웃을 뿐이지 하루 종일 웃진 않습니다. 수업을 재밌게 할 겁니다. 아, 뭐 코미디 프로처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나마 다른 선생님들보다는. 그리고 말을 가급적 또박또박 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저랑 케미가 많은 학생분들은 저랑 수업 들을 때 그런 얘기 말씀 많이 하세요. 이게 빨리 들어도 말이 또박또박 말하니까 잘 들린다. 아, 그리고 좀 이렇게 이게 높낮이가 있고 좀 말을 빨리 해서 듣기가 좋다. 죄송합니다. 뭐 제 PR 시간이니까 예, 듣기 싫으신 분은 꺼주세요. 아, 뭐 학생분들이 얘기한 겁니다. 제가 전해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수업이 재밌어야 되냐?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과목을 잘해서 그 수업이 재밌는 게 아니라 수업이 재밌으니까 그 과목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절을 생각해 봐요. 영어 선생님이 재밌고 영어 선생님을 좋아. 남학생 같은 경우 영어 선생님이 너무너무 예뻐. 여학생 같은 경우는 영어 선생님이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잘생기고 너무너무 수업도 잘 가르쳐. 재밌어. 그러면 그 선생님 때문에 그 영어를 잘한다니까.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바뀌었어요. 근데 정말 여기도 좀 없어. 여기도 없고 천천히 말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러면 영어 공부를 안 하게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선생님 따라서 그 과목을 잘하고 못하고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그 과목을 잘하니까 그 수업이 재밌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수업 시간이 재밌어야 돼요. 그 수업 시간이 재밌어야지만 하나라도 더 기억해서 공부하게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무조건 재밌게 하자. 재밌게. 약간 좀 유치하더라도. 뭐 가끔 좀 제가 좀 유치하게 합니다. 그거는 제가 유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인상을 깊이 주기 위해서 좀 유치하게 좀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살짝 안 웃다가 다들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자려고 누우면 뻥뻥 터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재밌게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70점을 목표로 하고 교재 위주로 수업할 거고 난이도 위주로 수업을 할 거고 면부책 계산 문제 쉽게 수업 재밌게. 근데 왜 떨어지냐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없습니다. 자, 우리 거의 지금 2시간, 1시간 40분이니까 뭐 오리지널로 따지면 2시간을 좀 달려온 거죠. 100분을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100분을 달려왔고 여러분들 뭐 듣기 지루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하시는 분은 저랑 케미가 맞는 거예요. 맞는 거고 중간중간에 아이씨 뭐야 했으면 이제 케미가 안 맞아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수험생이 전부 다 뭐 나랑 공부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케미가 맞는 분, 저랑 코드가 맞는 분들은 한번 2022년도 물론 여러분들 부담되실 거예요. 학원 강의 듣는다는 게 좀 부담되실 텐데 그래도 가급적 실강 들으면서 재미있게 1년간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합격을 하시자고. 그래서 11월부터 이제 한 달여 남았죠. 그래서 11월부터 오프라인, 그때는 뭐 코로나 뭐 몇 단계가 됐든지 간에 오프라인을 해서 한번 좀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예, 한번 해봐요. 네, 아셨죠? 자, 이렇게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 좀 중간중간 PR을 해서 살짝 여러분들 좀 찡긋하셨을 수 있어요. 좀 짜증나실 수 있는데, 이 시간은 제 PR이었으니까 그냥 제가 PR을 편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아무튼 저랑 좀 맞으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연간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달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